서산 대산공단 내 석유, 화학 4개 기업이 최근 4년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9천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산시는 한화 토탈에너지스, 롯데케미칼, LG화학, 현대오일뱅크 등과 안전환경투자 합동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. 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안전환경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해 5년간 8,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. 이들 기업이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후시설 교체와 환경설비 설치, 보수 등에 모두 9,25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.